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3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강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후 세 번째 회의를 열어서 예비 후보 10명 중 2명을 압축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는데 끝내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1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회장은 표결을 3차례 진행했고 후보를 10명에서 4명까지 압축했지만 여기서 더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야당 추천위원이 4차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도 부결됐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위원 모두 회의를 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회의를 종료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회의는 추천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의 소집이 있거나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만 열수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가 오늘까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면서 깡패 짓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BS 이강훈입니다.